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라는 황하 문명의 한 갈래라고 진화 문헌에 최초의 세습 왕조로 기록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한족의 뿌리인 화화족이라 부르는데, 이는 바로 국명과 위치, 즉 화산 일대에서 유래된 것이며, 후대 하나라 어원이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존한 나라였는지 아니면 부족 단위였는지는 논란이 되는데, 만약 실존을 했다면 하나라는 1위도 문화가 될 것이지만, 이와 동일시에 대해선 아직까지 섣부르다는 게 국제학계 대다수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진화 한족의 뿌리 조상 나라라는 하나라에 대해 기록을 살펴보면, 진화는 하나라를 오늘날 하남성 정주 일대를 말하는데, 사기에 따르면 우가 한의 제우가 되는데 예주의 남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하남의 양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군 조선 제후국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의 시조가 되는 우는 하와족이 아니라는 것이고, 허는 황제 손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 족보 일부를 보면 우의 부가 곤이고 그 조부는 전욱이며 증조부는 창의로 헌헌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우는 황제의 현손이고 전욱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천 사기에는 요의 임금 말년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우가 치수에 성공을 하여 순 임금이 죽은 후에 우가 왕으로 추대가 되어 서기 전 2070년경 하나라 양성에서 하를 세워 이후 17대로 이어졌다 했습니다. 하의 수도는 사기나 한서 지리지 등에 따르면 하도는 양성에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기의 하본기에 따르면 우가 순의 아들 상균을 피해 양성에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4대 오사구 단군 시절 5월 8일 기사에는 무자년 5월 가을 8월 하나라 사람들이 와서 방물을 바치고 신세를 구하여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여 오사구 5년이면 서기 전 2133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 이는 이미 하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보건대 하는 우가 세운 나라가 아님을 알수 있으며, 이는 허구의 역사를 엮은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사기 지폐의 시법에 따르면 우는 순으로부터 선의를 받아 공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사마천 사기를 근거로 우가 허는 황제 현손이라 하는 것이나 우가 순으로부터 선의를 받았다는 것은 모두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부도지에 따르면 요의 무리였던 우가 순의 아버지를 죽인 원한이 있어 이때 이르러 추격을 하여 순을 살해하니, 이에 순의 두 부인도 강물에 투신자결했다고 했습니다. 하여 어느 것이 과연 진실인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라는 하와족이 아니고 순수한 동이족인 헌헌의 자손인지, 그가 통치한 하나라 역시 단군조선 제후국인지 살펴보면, 하는 단군조선 제후국이었습니다. 진화의 사서들은 제멋대로 기록한 것이 많아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라에 관해서도 종잡기 어렵습니다. 이는 상이 정의편에 따르면 제왕기에 이르기를 우가 봉합을 받아 하의 제후, 즉 백이 되었다 했습니다. 즉 하는 제나 왕이 아닌 백이란 점에서 하나라 시조 우는 사망 오제 계보를 이은 것이 아니라 단군으로부터 봉해진 제후가이며, 따라서 하는 우가 세운 나라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가 사망 오제 첫 순위로 모시는 헌헌의 현손일지라도 단군 조선의 제후국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진화는 헌헌과 우도 동이족인데 하와족으로 둔갑을 시킨 것입니다. 이는 국가나 개인도 거짓을 다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고대부터 오늘날까지도 더구나 21세기에 와서 모두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라뿐만이 아니라 은나라 주나라 할것 없이 그 조작과 왜곡은 세계가 이미 익히 다 알려져 있는데도
이런 후암무치 일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 역사학자 뿌찌는 사마천 사기 25권은 당군 조선이 중원 대륙을 지배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뒤집어가지고 마치 진화가 당군 조선을 지배한 것처럼 힘겹게 변조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 조선설은 주왕이 자신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영토를 마치 통치한 것처럼 꾸민 전형적인 예라고 말하고 또한 한대 이전의 현토와 낙랑지역에 이르렀던 조선의 영역은 한 번도 진화제후국이 된 적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연나라와 주에 애속된 적이 없다고 그의 저서 고조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학반도 식민사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세계가 깊이 연구한 내용도 아직도 이만희 시류가 왜곡한 조선사 편수의 허구의 역사만을 신주 모시듯 하고 있으면 참으로 수치스럽고 기가 차는 일입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는 국민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진화와 일본은 없는 역사도 조작을 해서라도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있는 역사마저도 없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당군 조선이 러시아 뿌찐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아고 기요히코도 사마천의 사기 25권은 당군 조선의 중원 대륙을 지배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뒤집어가지고 마치 진화가 당군 조선을 지배한 것처럼 힘겹게 변조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국내 학자들은 그 연구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군 조선을 넘볼 수 있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었고 광대한 지역을 지배하는 당군 왕검의 도읍지는 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장당경이며 당시 70여 제국을 거느린 광대한 나라가 바로 당군 조선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여 진화와 일본은 우리 사설을 철저히 없애므로 우리나라 역사를 없애고 조작하고 왜곡하여 우리나라 국민을 현혹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초등학교부터 대학에서도 왜곡 역사를 배웠는데 지금도 그대로이면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이는 당군 고기 기록도 황국시대 7대로 하고 있으나 실은 53대에 3301년이고 또한 배달국 환웅시대가 18대가 아니라 37대에 1565년입니다. 그리고 당군시대는 47대 2096년인 것은 바로 되고 있으나 그러나 낙랑국과 예맥조선은 3000년 전에 구국인데도 거론조차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진화에서는 기자조선과 예맥조선에 관한 책을 보면 예맥을 흉노제국이라 하여 책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상고시대부터 세계를 움직이는 종주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고사는 유라시아를 지배하고 고대사도 아시아를 지배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는 진화의 사학자 임해상 홍콩대학 교수도 지구의 땅 40%가 유라시아인데 이 땅의 80%가 우리 영역이었고 자기들은 아주 적은 지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사가 반도사로 된 것은 일연 때부터로 서기 전 1237년에서 서기 32년까지 있었던 낙랑국을 없애고 3000년 전에 예맥조선은 거론조차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화와 일본은 우리 예맥조선을 아주 지우고 있는데 이제 복원을 해야 합니다. 이는 낙랑국은 진화의 사서인 한서 28권 그리고 사기 조선 열전 주에 나와 있고 예맥은 동주시대부터 천년간 대륙을 정벌 정복하여 지배한 역사를 갖고 있다 했습니다. 따라서 혹시 이런 역사를 말하면 국뽕자라 할지 모르지만 이는 있는 역사를 밝히자는 것은 국뽕이 아니고 없는 역사를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는 것이 바로 국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맥조선을 계승한 것이 부여 고구려입니다. 이는 산해경에도 부여국이 예맥 고지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서 부여전에 그 왕이 인이고
국중에 예맥의 성이 있는데 본래 예맥의 땅이라 하고 또한 삼국지 부여전에 선대로부터 전하여 온 옥벽 규찬에 인이 찍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후한서에 예맥의 노인들이 예맥은 고구려와 종이 같다고 말하고 고구려를 일명 맥이라 했다라 했습니다. 또한 일본 서기에 훈명천황 15년 12월 조에 보면 예맥이 박이고 박이 예맥이라 했습니다. 이는 일본 신사 앞에 세워진 박견은 예맥의 개로 일본에서는 고구려의 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부는 언제까지 자학사관 교육에만 매달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여 더 이상 조상의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서가 없다고 부인만 하지 말고 이삭을 모아서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래는 참고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